깜빡하면 큰일 나요입니다. 흔히 깜빡한다고 하면 건망증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어떤 사건인가요? 네, 이번 사건은 건망증보다는 평소 운전 습관과 관련이 깊은 사건입니다. 흔히 네. 방향 지시 등을 깜빡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차량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현장에서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나서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깜빡이도 양심도 깜빡한 일입니다. 그럼 평소에도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유턴이나 서행, 정지, 후진 등을 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되고요. 특히 차선을 변경할 때는 30m 전에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에 방향 지시 등을 켜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범칙금뿐만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이어진 위험한 경우네요. 네네. 저도 한 번씩 이 깜빡이를 깜빡할 때가 있는데요. 네. 깜빡이를 깜빡하시면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울산 중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가해자 차량이 2차선을 달리다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갑자기 1차선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이 뒤에 오던 차가 갑자기 차가 들어오니까 피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요. 네네. 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다 보니 사람도 전치 8주로 많이 다치고 차량도 망가져서 1,900만 원 정도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좀 큰 사고로 이어진 그런 경우였습니다. 네, 제법 큰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이 운전자는 왜 현장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건가요? 예, 사고는 났지만 그 사고가 내가 차를 들이받아서 사고가 난 게 아니고 자기가 운전 잘못해가지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거니까 나와는 관계없다. 그래 생각하고 현장을 떠났던 것 같아요. 아, 네. 하지만 이렇게 이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가지고 진행하는 차량에 사고가 났다면 책임이 있거든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도주치상으로 해서 그리고 긴급조치, 사고 후 미조치로 해서 네.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내가 사고를 안 냈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범행을 부인했고 그러니까 내가 사고를 안 냈으니까 합의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합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었지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네, 방향 지시 등인 깜빡이를 켜는 건요. 이 단순한 운전 예절을 넘어서요.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요. 실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